동진세미켐을 오늘 좀 특징지로 보고 계신데요. 분석 좀 해주시죠. 자, 동진세미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 좀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. 이제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 이전부터 국산화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하이급의 이제 EUV 관련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품질이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는 이제 소재 전쟁입니다. 뭐 장비주들도 굉장히 좋겠지만 실제로 많이 쓰이는 거는 좀 뭐 소재 쪽이 많이 쓰이는데 그 부분에서 처음에 최초로 나왔던 거는 한일 무역 전쟁 때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그때부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삼성전자의 지원으로 개발에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했고 그 결과물이 한 2년 반에서 지금 3년 만에 발표가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아직 구체적으로 당사에서 나온 거는 아니라 어느 정도 테스트가 완료가 돼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조금 이제 확정적인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늘 시세를 많이 분출을 했고요. 사실 만약 시장이 좋았다면 정말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재료인데 오늘 시장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윗꼬리와 아랫꼬리 같이 보면서 지금 한 보합권 지금 10% 정도의 상승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국산화 쾌거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제는 개발을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매출이 나오게 된다면은 회사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강한 그런 이제 재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EUV 포토레지스트 이게 뭔가요? 이제 EUV라고 해서 이제 조금 이제 고난이도 이제 공정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이제 가스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그 가스를 좀 제어하는 포토레지스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전부터 몇 개의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후성도 그렇고 솔브레인, 동진세미켐이 국산화를 시도를 했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동진세미켐이 가장 우선적으로 품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소재 쪽이 왜 많이 쓰이냐면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이제 들여놓으면 이제 크게 교체하지 않는데 소재는 테스트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제가 뭐 비슷한 예를 들을 때 치킨집을 했었을 때 이제 닭이 많이 들어오냐 장비가 많이 들어와서 치킨 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소요가 소재 쪽이 월등히 장비주들보다 많이 지금 이제 니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주들은 네. 정말 국산화를 한번 잘 해놓으면은 정부에서도 서포트를 해주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나왔던 게 지금 원자재 관련된 좀 무기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네. 국산화가 정말 품질이 좋게 나온다면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가 가능한 입장에서 동진세미켐은 이미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도 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양봉이 나왔다면 오늘 정말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봤지만 오늘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시장 대비해서 그렇죠.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반도체 초미세 공정을 하고 있는 동진세미켐인데 네.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장비단보다 소재단이 좀 더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? 네, 왜냐하면 장비 같은 경우에 한번 들여놓게 되면은 그 다음 장비가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매출 공백이 좀 생깁니다. 이제 그렇게 안 되면은 이제 장비를 조금 이제AS 해주는 그런 비용밖에 안 되는데 소재는 계속적으로 그 장비를 바탕으로 계속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회전이 빠릅니다. 그래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